계속해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헤밍웨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영향 및 유산. 헤밍웨이는 미국 문학의 전반적인 문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헤밍웨이 사후 작가들은 그의 문체를 따라가거나 또는 오히려 피하려고 하였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출간 이후 명성을 쌓은 헤밍웨이는 전후 세대의 대변인이 되어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갔다. 1933년 나치는 헤밍웨이 책을 현대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태웠으며 헤밍웨이 부모 역시 내용이 저속하다며 부정할 정도로 그의 작품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레이놀즈는 평탄치 않은 삶과 여러 번의 재혼, 부정적인 일부 평론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헤밍웨이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가 된 소설과 이야기를 남겼으면 틀림없이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나치,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은 헤밍웨이의 이 책을 타락의 상징이라고 아주 그 부도덕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밍웨이 책이 발견되는 즉시 전부 다 소각시켰다. 그리고 심지어는 헤밍웨이의 부모들마저도 자기 아들의 작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평론가가 말을 하기에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러 얘기에도 불구하고 헤밍웨이가 미국 문화에 어떤 그 획기적인 그런 그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벤서는 헤밍웨이 일생의 발자취가 착주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일종의 헤밍웨이 사업을 만들어냈다고 표현했다. 할레그레는 하드보일드 문체와 남성성을 인간 헤밍웨이 또는 작가 헤밍웨이와 연결지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벤서는 이에 동의하며 헤밍웨이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와 같이 내향적이고 고독하다고 평하였는데 헤밍웨이는 자신의 성향을 허풍을 통해 숨겼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셀린저는 헤밍웨이를 직접 만나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셀린저는 헤밍웨이와 나눈 대화가 전쟁 통해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는 시간이었으며 스스로를 헤밍웨이 팬클럽의 전국 회장으로 지명하였다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다.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헤밍웨이 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체르니크가 발견한 소행성체에는 3656 헤밍웨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으며 2009년에는 수성의 분화구 중 하나가 헤밍웨이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소련의 그 천문학자 니콜라이 체르니가 발견한 그 소행성에 3656이라는 그 헤밍웨이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죠. 1965년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헤밍웨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20년 8월 22일에 태어나가지고 2012년 6월 5일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환상소설, 공포소설, 과학소설, 미스터리 소설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1950년작인 연작 단편집 화성연대기와 1953년작인 디스토피아 소설 화씨 451 등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5년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헤밍웨이가 킬리만자로 산 정상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킬리만자로 장치라는 단편을 라이프지에 게재하였다. 로버트 듀발, 리처드 해리스 주연의 1993년 영화 월터와 프랭크, 원제, 헤밍웨이와 레슬링하기는 플로리다 해안마을에서 은퇴한 두 친구의 우정을 다루었다.
또한 헤밍웨이 이름이나 강건노 숲속의 으로에 등장하는 해리스의 이름을 가져다 쓴 식당들이 여럿 존재하기도 한다. 헤밍웨이 아들 잭은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는 가구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였으며 몽블랑사는 헤밍웨이 만년필 시리즈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몽블랑, 여러분 그 만년필을 제조하는 제조사로서 이름을 떨쳤던 몽블랑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몽블랑에서 몽블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년필 이름에다가 헤밍웨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7년은 세계 헤밍웨이 모방 대회라는 이름의 장난 대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헤밍웨이 특이 문체를 최대한 모방한 작품을 제출을 하여 했으며 우승자에게는 포상으로 이탈리아의 헤리스 바에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헤밍웨이 이름을 딴 뭐 만년필도 생산했고 또 헤밍웨이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회에서 헤밍웨이 이름을 적절히 이용을 했다고죠. 그러니까 뭐 헤밍웨이 이름을 팔아서 만년필을 만들 때 그 무작정 헤밍웨이 이름을 무작정 사용했겠어요. 무작정 사용하다가 소송에 걸리죠. 그러니까 헤밍웨이라는 이름을 이름의 만년필을 제조할 때는 헤밍웨이한테 뭐 어떤 적절한 그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헤밍웨이는 소설을 써서 책으로 또 베스트셀러를 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이름을 팔아서 만년필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마다 또 돈을 받아. 일정의 액수를 받아. 뭐 이렇게 되니까 헤밍웨이가 경제적으로 많은 그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성이 돈이 되는 거죠. 명성. 명예가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명예도 있지만 헤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이 곧 돈이 되는 것입니다. 1965년 메리 웰시는 헤밍웨이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존 F. 케네디 도서관에 헤밍웨이 작품 일부를 기증하였다. 1980년에는 기증된 작품을 연구하려던 학자들이 모여 헤밍웨이 학회를 형성하였으며 저널 헤밍웨이 리뷰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헤밍웨이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여러 상들도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는 펜 헤밍웨이 문학상과 프레미오 헤밍웨이가 있다. 2012년에 헤밍웨이는 시카고 문학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다. 1968년 미시간 원룬호에 위치한 어니스트 헤밍웨이 별장과 키웨스트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박물관, 그러니까 어니스트 헤밍웨이 별장, 그 다음에 어니스트 헤밍웨이 박물관, 이게 이제 어니스트 헤밍웨이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이 박물관은 그 미국 플로리다주 퀘스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작가 이름을 딴 그런 박물관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헤밍웨이라는 그 소설가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작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2015년 어니스트와 메리 헤밍웨이 가옥 총 3개의 집이 미국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별장 뭐 이런 게 그리고 헤밍웨이가 살던 집 이런 게 미국 국립사적지로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중요한 그런 그 유적지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헤밍웨이가 얼마나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름 있는 작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퀘스트에 위치한 집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즈 오크파크에 위치한 헤밍웨이 생가 역시 박물관으로 공개되어 있다. 바하마 비미니의 컴플리트 앵글로 호텔에는 그가 머무른 객실을 개조하여 개장한 일종의 비공식 박물관이 있었으나 200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헤밍웨이 대표적 작품으로서는 우리들의 시대에, 이거 우리들의 시대는 이제 1925년에 나온 건가 했던 그렇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아, 그 다음에 무기여 자리 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것도 참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아, 노인과 바다는 뭐 내가 바로 전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져서 영화로도 나왔던 작품이니까 상당히 유명했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탈리아는 훈장 수여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적의 포탄으로 생긴 수십 개의 파편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보다 더 심하게 부상을 입은 이탈리아 병사들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대피하기 전까지 스스로 먼저 떠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헤밍웨이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이죠. 클레런스 헤밍웨이는 그의 아버지가 남북전쟁 당시 사용한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레고리 헤밍웨이는 1990년대 중반 성전원 수술을 했고, 그 이후로는 글로리아 헤밍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이라는 걸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북한에 보면은 이 김일성 일가의 집안 내력이 뭐죠? 심혈관계의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거죠. 심혈관계, 심장과 이 혈액이 뭐 잘 안 통해서 생기는 병, 이런 걸로 사망하는 그런 집안 내력이겠다. 자, 김일성이도 뭐 혈관 계통으로 죽었죠. 김정일이가 또 그 급 중풍이 생겨가지고, 중풍도 일종의 그 혈관 계통의 병이니까 김정일이도 혈관 계통으로 죽었죠. 이번에 또 이제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혈관 계통으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라는 걸 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병뿐만이 아니고 헤밍웨이 아버지가 권총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권총 자살했는데 그 아들 헤밍웨이 역시 총으로 자기를 스스로 쏴서 자살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자살로서 총으로 스스로 마감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자살도 집안 내력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헤밍웨이의 뭐 큰 뭐 어떤 동생인지 여동생인지 그자도 역시 자살했죠. 그레고리 헤밍웨이는 1990년대 중반 성전환 수술을 했고, 그 이후로는 글로리아 헤밍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에델의 동사는 1986년 그의 사후에 발표된다.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에서 닉은 낚시에만 집중한다. 낚시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자연물을 통해 일종의 생략된 부분으로 닉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메타포터로 작용한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백과를 리딩하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헤밍웨이에 관한 자료는 다 이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헤밍웨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가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헤밍웨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잠깐만요. 기사 중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플로리다 학생 금서 목록에 오른 이유.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의회 성행위 묘사 학교 금서 목록에 헤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미국 플로리다의 학생들은 보지 말라 이런 금서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플로리다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왜 이 헤밍웨이 작품이 헤밍웨이 작품을 학생들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에 올랐냐면은 이 헤밍웨이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보면은 거기에 성행위가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책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서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언제 올라왔냐면 2024년 9월 3일 오전 7시 18분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적 묘사가 들어간 책을 학교 공공도서관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플로리다의 한 책방에서 금서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진 모습이다.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의 금서 지정 문제가 진보 보수 진영 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른 가운데 출판계와 주정부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펭귄 랜덤하우스, 사이먼 앤드 슈스터, 하퍼콜린스 등 미국과 영국의 대형 출판사 6곳이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을 상대로 금서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올랜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금서로 지정된 그 누구를 위하여 정을 울리나를 금서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막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과 영국의 대형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출판사들은 주 교육당국이 특정 도서를 금서로 지정한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7월 일선 학교에서의 금서 지정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공립학교 교실이나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중 성행위를 묘사하는 책 또는 학생 연령대에 부적절한 책이라고 판단한 책에 대해 금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읽을 수 없게 된다. 플로리다가 이 같은 법을 시행하고 나선 이유는 과도한 성적 묘사가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치에 따라 서가에서 치워진 금서 중에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비롯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등 고전 명작들도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법제화가 가능했던 것은 론디 센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고 주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등 플로리다의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 구도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이 법이 법리적으로 타자투성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에서 책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인 내용을 묘사한 책을 삭제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판사들은 우리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와 음란물이라는 단어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금지하는 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고가 된 플로리다주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교육은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며 금수어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노골적인 성행위 하는 그런 문체가 들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책이 학생 이 책은 학생들에게 읽으면 안 된다 해서 금서로 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판사들이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그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출판사들의 주장은 그거죠. 응? 성행위라는 거는 성행위 장면이 소설에 실렸다고 해도 그거는 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스토리의 극히 일부분이다. 그죠. 근데 스토리의 극히 일부분인 그런 내용을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그 성행위를 묘사한 부분만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뭐 음란하다 등을 내걸어가지고 금지화 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설의 맥락을 봐야지, 응? 부분적인 성행위 묘사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그 일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이죠. 22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위키백과 그리고 조선일보에 올라온 헤밍웨이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여태까지는 음악가들을 다룬 게 베토벤, 모차르트, 그다음에 누구야? 지금 딱 막혔는데 또 이 머리에서 이 뱅글뱅글 도는데 프랑스의 작곡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윤희상 프랑스의 작곡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말이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구를 했었냐면은 베토벤도 했고 모차르트도 했고 그 다음에 윤희상이도 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 메시앙 올리비의 메시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모차르트, 올리비에 메시앙, 그 다음에 윤희상. 그렇게 이제 네 사람을 했던 거죠. 이 네 사람이 전부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곡가가 아닌,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피아노 연주자인 글렌 굴드를 할까? 또는 낭낭을 할까? 이런 갈림길에서 내가 이제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번에 생존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 아니, 일단 생을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다뤄야지. 현재 살고 있는, 생존에 있는 계속 생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을 다루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루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나무 위키 이런 걸 검색을 해봐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렌 굴드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특이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낭낭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글렌 굴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이 낭낭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낭낭이에 대한 자료를 내가 들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히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림잡아서 잘했어야 한 50대, 그렇지 않으면 한 40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 피아니스트죠. 현재까지 살아있고 젊은 피아니스트 낭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왜 내가 낭낭을 하려고 하냐면 말이죠, 이 낭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불호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그리고 기존의 그 클래식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낭낭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건 낭낭이라고 하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들과 낭낭이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러자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승열이는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음악을 한다고 그래? 이해를 못한 거야. 맞죠? 아니,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 내가 뭐 연주를 하는 연주자도 아니고, 어? 작곡을 하는 작곡자도 아니다, 그죠?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만 그냥 음악을 듣는 데만 이렇게 그 애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지. 내가 음악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음악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근데 이런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순수한 애호가들 중에서 낭낭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대세가 대중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열 사람이 모이면 여덟 사람은 다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랄까, 그 정도였다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서울에는요, 이 클래식 애호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독일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 디아나 담나우라는 그 독일의 여자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그 디아나 담나우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때 로얄석이 그 디아나 담나우 공연의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그 로얄석이라는 것은 그 좌석 중에서도 로얄석이 최고 좋은 좌석이죠. 그 로얄석의 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원이 넘었어요, 무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좌석이 다매진이 된 겁니다.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아요. 어떤 외국에서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나 성악가가 오잖아요. 엄청나게 표가 매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 금방 다 매진이 돼요. 그렇게 비싼 50만원, 60만원 한 로얄석도 금방 매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클래식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음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4년제 대학에는 거의 음대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는 음악에 관한 그런 학과가 다 설립,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거의 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4년제 대학에서 전부 음악에 관한 학생들을 배출시키는데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음악,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된다 거죠. 왜냐면은 그 음악대학에서 가르치는 음악이라는 것이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그 2년제 전문학교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클래식 음악이 아닌 실용음악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재즈나 실용음악. 그러나 그것은 전문대학이나 이런 그 학교에서 주로 행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이 4년제 대학에서는 거의 다이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클래식 애호가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외국에서 유명 오케스트라가 왔다면 금방 다 표가 매진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가 좀 단적으로 흘러갔는데 왜이 낭낭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불호가 갈리느냐면은 낭낭이요. 그 건반 위에 신들린 부당이다 이러는 거예요. 낭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건반 위에 신들린 부당이다. 물론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한창 그 협연할 때 보면은 한창 거기에 피아노 연주에서 몰두할 때 뛰면 몰두할 뭐 피아노 연주에서 뭐 피아노 연주에 몰두해서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보면은 상당히 이릅니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연주해서 몰두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스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스처가 많다 보니까 건반 위에 신들린 부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낭낭은 굉장히 심한 이해할 수 없는 제스처를 한다 이거요. 정말 정말 이 낭낭을 보면은 건반 위에 신들린 부당이다. 너무 제스처가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중에 그 낭낭이 연주하는 연주회에 갔다가 중간에서 그냥 더 이상 보지 않고 중간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낭낭이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냐면은 클래식의 아이돌화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클래식계의 아이돌화가 스며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낭낭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래식 애호가라는 거는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겠지만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그런 분위기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도 좋겠지만 좋아하겠지만 음악이 연주되는 경건한 분위기도 좋아하는 것이죠. 음악이 연주되는 경건한 분위기도 음악 못지않게 좋아하는 겁니다. 애호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의 아이돌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경건함을 깨는 제스처가 나온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낭낭한테서. 그래서 낭낭이 그 비판의 대상도 되는 클래식 연주자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그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렌 굴드를 할까? 이제 낭낭을 할까?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견줘서 고심을 하다가 낭낭을 하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산 사람도 현재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할 것입니다.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낭낭을 하면서 앞으로 그 낭낭을 하면서 낭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낭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걸 동영상으로 보면요. 진짜 이 클래식 음악의 그 경건함이라는 그런 금도를 벗어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쇼맨십. 과도한 쇼맨십이 건반 위에서 아주 건반 위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신들린 부담 같은 과도한 제스처가 나오고 그것이 이 클래식의 경건함을 깨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음악 자체도 좋아하겠지만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경건한 분위기도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 클래식 음악의 경건함을 깨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면 클래식 애호가들이 클래식 음악을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클래식 음악 다울 때 애호가가 몰리는데 클래식 음악이 일종의 대중음악처럼 그렇게 놀자처럼 놀자 유흥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뀐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클래식은 정말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처럼 유흥적으로 변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처럼 유흥음악처럼 변질된다. 이렇게 되면은 애호가는 클래식 음악을 외면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낭랑이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무위키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리딩하면서 낭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